시장이 불안할 땐 내 마음 편할 정도까지만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그 정도로 하셔야 되고, 완전히 떠난다면 다음번 상승장에 떠나신 분의 몫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있어요.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주식과는 크게 좀 관련은 없는 건데, 주식이 심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슈퍼 게임이면 심리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지한 대표님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남들보다 좀 능력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주식 빼고?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심리가, 하여튼 뭐 하락하면 오히려 무덤하거나 오히려 그게 더 강한 데 살려고 가는 거고. 네. 오히려 그렇지. 저는 이제 심리를 거의 역이용할 때가 많죠. 뭐 이렇게 반대면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막 심리가 극도로 공포일 때가 오히려 뭐 희열을 느낄 때가 많고. 반대면이 나올 때가 좀 하락의 첫 번째 뭐 좀 시그널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누가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어. 만약에 도미노로 무너지니까, 뭐 진짜 하락장에서는 계속 도미노로 무너지죠.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죠. 세무사님은요? 이런 장, 좀 개인 투자자는 좀 쉬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뭐 직업을 쉴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아, 오늘 일 힘드네. 그쵸. 정보인님이, 세무사님, 저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기 때문에. 아, 휴가 주나요? 아우. 원한다면. 근데 이제 이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가짐이나 주식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뭐 힘들다고 해서 뭐 나 1년 쉴게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대했냐는 문제인데, 뭐 저금리 시대이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은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쉰다는 건 말은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걸 신처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승장의 꼭지에서 돈 다 팔고 계좌 폐쇄하고 하락장의 저점에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분은 벌써 한 100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상승장의 꼭지와 하락장의 바닥을 맞춘다면 100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없지 않나요? 못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확률적인 접근을 할 뿐이죠. 그럼 확률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투자 비중, 현금 보유 비중 또는 보수적인 마인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좀 불안하고 장이 불안하고 좀 하락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 또는 조금은 현금 비중 이런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쉰다기보다는 시장이 불안할 땐 내 마음 편할 정도까지만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그 정도로 하셔야 되고, 완전히 떠난다면 다음번 상승장에 떠나신 분의 몫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있어요. 하락장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버티고, 아까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그런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 뭐 고점 대비 10% 조정은 사실 큰 조정도 아니에요. 20%, 30% 조정을 몇 번씩 거쳐야지, 아, 나 좀 주식 좀 했구나, 이제 이겨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10% 조정이 떠날까, 쉴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계좌 한 10% 손해봤네? 20% 손해봤네? 근데 롱텀으로 보면 나는 수익이 날 거잖아. 좀 이렇게 다시 마음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인 그런 싸움들, 이겨내시려면 저런 마인드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아, 이거 지나가겠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명언이 저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니까. 네. 오를 때도, 야, 좀 제가 작년 상승장에 진짜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본인이 잘해서 본 것 같죠? 시장이 좋았으니까. 좀 이렇게 겸손해지고 하락장 대비해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느끼시더라고요. 막상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럼 역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이라고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하락장에 이겨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에 그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변동성이라는 건 완전히 해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럼요. 견뎌내야 되는. 받아들여야죠. 네. 네.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현다그룹 파산. 요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크게 뒤에 이어질 리먼 브라더스처럼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또 KBS의 박주영 기자님 같은 분은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두 분은 좀 요걸 어떻게 보세요? 비전 대표님은?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저게, 그게 만약에 벌써 이제 나온 지가 말이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더 불꽃이 끝이다 그러면은 벌써 지표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은행주들이 그런데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물론 뭐 중국에서도 뭐 내가 봐서는 그게 뭐 문제가 됐다면은 더 주가가 더 많이 폭락을 했을 것이고, 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알려진 악재고 네. 수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은요? 저도 정확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홍다 뉴스는 일단 좀 나온 지 꽤 된 뉴스고요. 네. 중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홍다에 더 민감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기업들이나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패턴들이 있는데 홍다가 만약에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리먼 브라더스랑 비교는 절대 안 되죠. 미국이냐 중국,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이냐 제조기업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미국의 금융위기 정도랑 비교하는 건 말이 일단 안 되고 또 하나는 나온 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되었다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리적인 홍다 더 큰 게 터질 수 있잖아. 이게 훨씬 두려운 거지. 막상 더 큰 거 터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금리 상승 흐름 속에 그럼 은행주 담는 거는 어떻게 생각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무사님 원래 이런 쪽에 섹터 투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성장주 투자를 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표현한다면 성장주를 좋아하고 탑다운 분석으로 하고 네. 뭐 재무제표도 보지만 차트 재료 다 찾아보는 좀 약간 토탈사커 같은 느낌이라고 네. 제 자화자찬해도 되는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네. 보는 성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은행주는 큰 매력은 평상시에는 없는데 네. 역시 또 다 받아들여야 되는 투자자로서 지금 이 시기는 다른 시기보다 예를 들어 10번은 시기가 있다면 9번은 아 은행주 참 매력 없다였는데 요즘은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은 되는 이유는 있죠. 특히 은행주뿐 아니라 보험주 최근 상승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뭐 동양생명이랄지 하나생명이랄지 삼성화재랄지 이런 종목 보면 사실 은행주보다 보험주가 훨씬 올랐으니까 야 이게 뭐 성동격서 이런 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것처럼 모두가 은행주를 보고 있었는데 보험주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간 게 하루 이틀 날아간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 금융주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고요. 네. 뭐 증권, 보험, 은행 이렇게 세 개가 금융주인데 금융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딱 두 개죠. 연말 배당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시기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 제가 10번 중에 9번은 아 은행주는 싫어요라고 말했지만 네. 지금의 시기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는 말은 해요. 근데 그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말 배당, 금리 인상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연말 좀 있으면 세 달도 안 남았고요. 금리 인상도 사실은 시작되기 전에 두렵고 전에 금융주가 오르는 거지 막상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그다지 또 약발은 이제 안 먹거든요. 네. 재료라는 게 원래 확정되기 전에 약발을 먹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뭐 계속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네. 같은 네. 영역이네요. 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김 작가 채널에서도 네. 몇 분 얘기한 것 같은데 섹터가 다 오르고 맨 마지막에 은행주가 상승할 것이다. 아, 맞아요. 얘기하셨던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다 오르고 나서 지금 은행주가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결국은 다 올라갔다는 게 성장주들이 네. 보통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결국은 보험주, 은행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순환매를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경험으로서 느낀 거죠. 옛날에 뭐 IMF 때도 겪었고 리먼 차트도 겪었고 그럴 때 차트를 들고 와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 겪고 나서 이제 그걸 느끼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순환매가 다음에 뭐가 갈 것인가 갈 것인가를 항상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승량주들이 가고 나서 다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주가 가더라는 거죠. 제일 늦게 그냥 실적도 다 실적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못 오르다가 항상 마지막에 오르더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은행주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섹터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 항상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미리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걸 금리 인상이 당연히 올 줄 알잖아요. 그런데 네. 올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성장주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또 뭐 더 간다 안 간다 이거는 뭐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걸 미리 지금 은행주가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다면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도 배당도 받고 뭐도 받고. 어쨌든 뭐 더 갈 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더 갈 여력이 있지만 어쨌든 미리 사두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다음 뭐 4분기든 2022년 상반기든 유망세터 좀 두 분 어디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항상 최근에 뭐 얘기했던 게 위드 코로나 네.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주들을 했는데
최근에도 위드 코로나는 안 빠졌어요. 네, 안 빠지고 오른 것도 많고 여행이나 뭐 항공주도 네. 오히려 올랐고 뭐 아직도 안 오른 뭐 섹터들은 있어요. 뭐 카지노, 네. 뭐 영화관 뭐 이런 것들까지 덜 오르렀지만 네. 뭐 저는 제일 그래도 안정적인 게 오히려 위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그쪽에서도 좀 근데 그쪽 세트는 요즘 좀 꽤 오르지 않았나요?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그렇잖아요.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뭔가가 빛이 나올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구용 치료제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사에서 나왔는데 그거 나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신종플루 때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아 이제 일반 내과에서 진단받는 거예요. 뭐 내과에서 진단받든 뭐 거기서 보건소에서 받든지 받고 바로 그냥 처방해 주는 거예요. 처방해 주면 이제 집에 가서 며칠간 격리해서 그냥 약 먹고 이제 나오는 시대가 이제 결국 왔다면은 결국 이제 여행이고 뭐가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게 그게 뭐 일시적인 이제 그게 확 되면은 오히려 하락하는 시점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직 활성화된 시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게 활성화되면 시작하고 주가가 막 폭등을 할 거예요. 그때 좀 나와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세무사님이 요역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세무사님이 또 어디 좋게 보시는지. 아, 위드 코로나 뭐 좋다고 말씀하신 건 저도 동의하고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확정되기 전이 좋은 거거든요. 네. 아직 우리는 비즈니스로 가시는 분들은 있지만 네. 뭐 수많은 분들이 매년 해외여행을 뭐 1, 2년에 한 번씩 가셨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도 한 번도 지금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못 나가셨겠죠. 여기 나갔다 오셨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나갔다 오셨어요. 부러워요. 아, 일하고 왔다니까요. 막 고생만 하고 있어요. 해외 나갔다 오셨어. 그때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백신 맞고. 백신 맞았다고 막. 저는 못 맞았을 텐데 지금은 맞았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한국 백신 맞. 한국 백신은 이게 해준 미국 백신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걸 아직 안 해줘가지고. 맞죠. 이제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확정되기 전 단계가 좋은 건데. 지금 아직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해외인 비즈니스가 아니고서는 잘 안 나가고 있고 또 뭐 아직도 언제 풀린다 말은 있지만 네. 여전히 뭐 6시 이후에 두 명밖에 식사를 못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여전히 위드 코로나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러니까 재료라는 건 시작이 됐는데 그 파급 효과가 크면은 생각보다 더 상상을 초월해서 많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렇죠. 최근 엔터주의 모습은 정확히 그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엔터주는 진짜 뭐 거의 뭐 작은 방아쇠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드라마 하나로 뭐 미국뿐 아니라 세계 넷플릭스 네. 1위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뭐 한류라는 게 사실 BTS 때문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상장이 됐고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더 우리 한류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네. 오징어 게임의 파급 효과, 넷플릭스 1위 찍은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네.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 중에 좀 네. 글로벌 게임 런칭 잘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죠. 네. 쿠키론 관련해서 데브시터즈가 올라갔거나 뭐 아니면 위메이드나 또는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런칭 하나 잘해서 이렇게 잘 올라갔던 게임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 이런 아이들이 당장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성,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들이 좀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시기인 것이고 뭐 4분기 또는 내년까지도 그 흐름은 물론 전체가 다 오르진 않겠지만 네. 종목별로 분명히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 제2의 굉장히 좋은 게임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컨텐츠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주 엔터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엔터주. 네. 대표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쭤봐야죠. 뭐 서로 반박은 없나요? 아니. 엔터주는 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 저는 또 네. 오른 걸 잘 사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죠. 다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 오르지 않았다. 여기는 오르만큼 저는 올랐다.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거의 남들이 생각하지 않게 사는 네네.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오른 걸 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주는 좀 최근에 많이 또 네네. 하락한 것도 있고 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게임주는 잘 고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전 대표님 말씀하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더 그러니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위드 코로나 관련 주는 지금 남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전에도 했었고, 네. 그전에도 옛날에는 생각 안 했을 때도 했었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은 지금 좀 어디 좀 생각하시는지. 그 예를 들면 저번에도 한번 뭐 대북 관련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근데 뭐 최근에 한번 뭐 이슈로 한번 나왔죠. 그렇게 그런 것들도 아무리 생각 안 할 때 샀으면은 지금 벌써 50에서 100% 오른 정도 됐어요. 대북 관련 네. 중에. 그러나 아직 이슈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남북 통신선 개통하고 뭐 그게 또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또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남북 관계가 네.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선침에 해두고 있다가 네. 쌀 때 사두고 있다가 올라오면 파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또 그런 것 중에 남북도 되고 또 건설업 같은 거. 건설업 같은 거는 남북 관계도 되지만은 또 뭐 네. 대선 정책 관련주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저평가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더 괜찮지 않을까 건설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이 또 꽤 많은데 네. 그 전에 중간에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깜짝 질문이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슈퍼 개미시니까 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궁금한 게 뭐 되게 많을 테지만 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질문을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좀 대답이 들었을 때 뭔가 개인 투자자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자, 이번에 생무사님은 또 혹시 배지한 대표님한테 혹시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으실까요? 저를 죽인 궁금한 거요? 아, 저는 이제 주식 유튜버도 하고 또 주식 관련 네. 이게 게스트로 나오니까 네. 뭐 주식 질문은 사실 즉답을 바로 하는데 물론 또 이제 주식에 관련된 궁금한 걸 질문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주식과 관련된. 그렇죠. 재테크까지 넓혀도 됩니다. 주식으로 할게요. 네네. 주식은 또 저도 뭐 또 인터뷰를 하는 입장으로도 제 채널에서도 해봤으니까 네. 주식에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중소형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배 대표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 대표님이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종목 선정이 사실 주식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뭐 수익과 직결되니까 종목 선정이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재무 제표에서 어떤 수치를 중소형주 공략을 할 때, 종목 선정을 할 때, 물론 차트는 워낙 잘 보시니까 차트는 나름대로 또 보는 거를 거기 채널, 레슨문 채널에서 최다 뷰가 차트예요. 내가 얼마나 배 아픈지. 배 아프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종희 세무사에서 사실 1분 만에 차트 보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맞아. 10초 만에. 그거 이거 노리고 한 거거든. 레슨문 TV 조회수 1위가 그거라서, 네. 나도 같이 슈퍼게임이고, 네. 차트를 제목에 넣고 해보자 했는데, 그거 한 10만 나왔나? 한 8만 나왔나? 근데 여기 한 50만 이상 나왔어. 100만 나왔어. 그래서 일단, 제가 간접 광고를 드린 거예요. 우리 배 대표님의 차트 보는 법은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당연히 올렸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중소형주 선택을 할 때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 또는 비율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안 망해야 되니까 PBR. PBR? PBR. 그럼 네. PBR은 몇 정도 아래를 좀 좋아하시나요? 1, 2R는 뭐 워낙 많은데요.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0.5 이하를 0.5 이하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 가치주만 투자할 때는 0.5 이하, PER이 5 이하, PER 5 이하, PBR 0.5 이하, 배당 5%. 뭐 이렇게 3, 아니다. 5, 5, 5. 그렇게 검색하면은 종목 많이 안 나올 텐데. 많이 안 나오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매출에서 시가 배당률 5% 바른 거예요? 시가 배당률.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많았어. 많았지. 지금도 자차 보면 많아요. 많은데.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그런 걸 이제 선호했는데 근데 그거 아닌 것도 찾아서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지금 좀 높아졌어. PBR도 1 이하. 그다음에 뭐 매출의 성장률, 뭐 이익 성장률, 그다음에 막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되는 거 좀 좋아하시네요. 막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재료까지도 되는 기업들까지 있으면은 그거까지 해서 사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뭐 수백 프로씩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건 사전에 좀 어떻게 눈치채요? 사전에도 나오지만 턴어라운드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는 기업도 있어요. 턴어라운드. 사전에도 있지만 그전부터 점점 좋아지다 갑자기 턴어라운드 돼요. 분기별로. 그러면 분기별에 턴어라운드 됐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때도 안 오르는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다가. 추가 질문 한다면 중소형주 워낙 좋아하시니까 시가총액 레인지 어느 정도를 주로 공략하시나요? 천억. 뭐 전후?
진짜 작은 거 사시네. 천억 전후, 뭐, 그 다음에 뭐, 더 큰 것도 하죠. 뭐, 3천억, 5천억 이하도 하지만은, 천억 전후 정도 좀. 그 다음에. 대주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공시도 여러 번 하셨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최근에 또 하나, 턴어라운드 종목이 하나를 해가지고, 한 4, 500% 수익이 난 것 같아요. 4, 500%요? 네, 500%. 혹시 팔았나요? 아, 아직 일부 팔고, 아직 가지고 있어서, 원래 반, 우리는 저 반 오르면 팔, 어느 정도 판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파니까, 4, 500% 올랐으니까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래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얘기는 못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장 대표님, 대답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답하면 서 나도 질문도 생각해야 되죠. 뭐 생각, 나 생각 별로 안 하고 바로 했는데. 아, 자, 역으로 뭐 여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 안 했어요. 성장주를 좋아하시잖아. 성장주 좋아하는데 성장주를 최근에 성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했잖아요. 맞아. 성장주 하락했는데 그럴 때 하락했는데 성장주를 지금 어떻게 버리는지 아니면 성장주를 또 뭐 교체를 하는지 성장주를 뭐 섹터가 있으면은 망하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섹터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아니면 교체를 하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지금 뭐 이렇게 성장주가 지금 제가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성장주가 머뭇거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가치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이런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시그널로 읽는지 또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근데 그런 대답을 늘 똑같이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딱 올해 이제 7월부터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강의를 제 유튜브에 매달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논리는 뭐였냐면 뭐 우리가 섹터로 봐서 뭐 자율주행 산업은 성장주야 이렇게 보는 건 이제 재료 관점에서의 성장주를 찾는 거고요. 또는 재무제표 매출액 증가율이 거의 5년 동안 매년 매출이 증가했어. 그럼 재무제표상으로 당연히 성장주예요. 업종이 뭐 의류업종이더라도 또는 음식료 업종이더라도 매년 5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성장주죠. 섹터로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제일 좋고 쉽게 찾는 방법이 차트로 찾는 거거든요. 왜 차트로 찾는 게 가능하냐면 차트는 주가의 가격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주식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이 한 방향으로 약간의 순간 오차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크기로 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면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올 거야라는 가정하에 사는 게 가치 투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차트로 월봉 정도 봐서 한 5년 동안 주가가 우상향했어? 그럼 이 회사는 무조건 5년 동안 성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성장주를 찾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가치로서 아 요즘 이런 섹터가 유망해. 뭐 메타버스가 유망하대. 뭐 플랫폼 사업이 유망하대. 전기차가 유망하대. 이렇게 찾는 건 재료가치적으로 성장주를 찾는 거고 재무제표를 쫙 펼쳐놓고 5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증가했으면 재무제표적으로 성장주를 찾는 거고 차트를 딱 보면서 월봉상으로 보니까 5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네? 차트적으로 성장주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건 차트로 찾는 거예요. 왜냐면 쉬우니까. 차트로 월봉만 펴면 딱 10초면 알거든요. 10초면 얘 성장했네? 좋은 회사인가 보다. 재무제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왜 성장주냐면 연봉으로 보면 IMF 직후 98, 99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 가장 오랫동안 우상향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이 포착이 되면 사는 거죠. 그러면 역시 주가 차트상으로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전고점을 돌파 못한다면 또는 4개월, 5개월 돌파 못한다면 성장이 꺾였나라고 의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그 섹터를 보고 근데 차트가 한 6개월 동안 전고점 돌파 못했는데 실제 재무제표상으로도 실적이 정체가 되어 있고 또 실제 재료가치로도 그 산업이 성장이 끝났다라는 리포트들이 가끔 나온다면 그 종목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성장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성장이 끝났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매수가보다 낮다 할지라도 그럼 뭐 손절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성장주는 사실은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장이 계속된다면 정말 텐베거까지 안 팔아도 되는 것이고 성장이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면 손실 20% 30% 낮더라도 파는 게 맞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성장주네 좋았네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중에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한 20% 15% 빠지고 차트도 좀 꺾였으면
판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점 대비 10%, 15%, 20%인데 저점 대비는 막 2배, 3배, 4배 올랐으니까 뭐 손절이 아닐 확률이 높았죠.